안녕하세요. 복수한 재테크의 피치재테크입니다. 2020년 3월 25일 오늘은 QQQ라는 미국 ETF주를 한 주 살려고 합니다. QQQ는 나스닥에 있는 대표적인 기술주들을 모아놓은 ETF고요. 저희가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미국의 우량주,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우량주를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주식 투자 기법의 하나이고요. QQQ에 속해 있는 지금 종목들을 보면 10개 종목이 53.92%를 현재 기준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총 보유 종목이 104종목, 그 중에서 10개 종목이 한 54% 정도의 비율을 차지합니다. 비중이 가장 큰 걸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11.6%, 그 다음에 애플 11.25%, 이 두 가지가 한 23% 정도 되네요. 그 다음에 요즘에 아마존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배달할 직원들을 엄청 많이 고용을 하고 있다죠. 그 다음에 알파벳, 구글을 소유하고 있는 알파벳 C와 A 두 종목이 거의 한 8%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. 페이스북도 한 3.97%, 약 4%. 그 다음에 반도체 회사 인텔 2.98%, 그리고 보안업체인 시스코 시스템 2.14%, 펩시코가 2%, 그 다음에 컴캐스트 코퍼레이션이 2%. 이렇게 해서 상위 10개 종목이 53.92%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제 포트에는 지금 이 ETF가 없어요. 제가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할 종목들은 제가 세 가지 ETF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첫 번째가 월배당 받는 DIA, 그 다음에 기술주로 구성된 XLK, 그 다음에 나스닥 우량주로 구성된 ETF QQQ를 매월 적립식으로 살 예정입니다. QQQ 차트를 보시면 237달러, 최고 237달러까지 갔었어요. 지금은 184달러, 한 185달러 정도 하니까 30% 정도 빠졌네요.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주를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거래 시간이 한국 시간으로 10시 반으로 장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매수 버튼을 누르고 매수 수량을 한 주 이렇게 넣고 여기 현재가에 표시를 한 다음에 매수 주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. 한 주. 금방 거래가 되면 거래됐다고 나오는데 약간 이게 시간이 걸릴 때가 있더라고요. 거래됐다고 지금 저 위에 매수. 자, 보세요.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 매수 한 주. 단가 183.36달러, 수수료 0.18%. 자, 오늘은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안녕.